거를 모르고 지금 제 성전에서는 부역자 훈련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세요. 인사 한 번 하게 되어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 다 원로 목사님들이거든요. 저는 아직 원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들께 제가 하는 대로 우리 효 인사, 한국 인사 큰 점 받게. 행복하세요. 제가 한 3분만 더 쇠도 되게 효활이랑 한번 불고 가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곡은 바디랑 곡에다가 저는 성경 7효를 해요. 왜 6월 19일 삼국회담이 무너졌잖아요. 502명이 죽었어요.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요. 3천억 이상의 재산을 피해받았는데 그때 세청년이 살아났어요. 그 세청년이 다 종교도 없어. 기독교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주 정말로 누가 봐도 공감할 만한 효자, 효녀였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우리는 이 성령운동한 우리니까 영혼구원운동, 성령운동을 힘차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혼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육체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을 받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도로 살면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다. 그래서 성경도로 살자. 그것을 크게 일곱 가지를 찾고 보니까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두 번째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한다. 세 번째는 자기가 난 자식,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한다. 네 번째는 가족을 사랑한다. 다섯 번째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 여섯 번째 자연과 환경을 사랑한다. 일곱 번째는 이웃사람 빌려봉사 나눔과 섬김을 한다. 그래서 신뢰를 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제가 6년 전에 한번 모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나를 바쁜데 여기 회장님 말씀하셔서 알았다고 모시겠다고 그래서 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모셔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지금 너무 형편이 좀 기준을 두고 오셨는데 오늘 또 기회가 되면 대성전에서 진짜 한번 잘 모실 거예요. 오늘 좋은 시간 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7200씩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타이슬이, 그 타이슬링하고, 이 하모니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추석분도 있어서 공부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많이 못 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또 오시니까 또 더 못 드려서 미안한데요. 또 부자가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정말 같이 끝까지 있고, 시켜도 같이 제가 대답해드릴 때 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 내가 한기총 때, 뭐, 의인시실 때, 또 애국운동 하면서 또 성격 들으실 때 많이 계신데, 끝까지 같이 못 있어서, 죄송하고요. 난 백석 대신이 통합했잖아요. 한마디 할게요. 우리가 91년도에 한기, 기하성하고 이하성이 통합할 때 한경기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 격려사라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장로교가 못한 통합 순복음이 했는데, 한경기 목사님 와서 반대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때 한경기